네, 안녕하세요. 찰까기 아저씨 타짱입니다. 타오부스의 문짝 설치가 꼭 필요하신 분들, 제가 오늘 실측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샤워부스 문짝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분들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샤워부스처럼 돼 있어요. 문짝이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냥 도어만 깔끔하게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측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샤워부스가 문짝이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이 보이는 것처럼 문짝이 깨졌네. 대부분 신축 아파트는 접합 유리와 무인지 타입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접합 유리라고 하더라도 3mm 유리 두 장을 붙인 거기 때문에 모퉁이 부분, 특히 이 손잡이 부분에서 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두 가지의 경우 똑같이 실측해야 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가로 사이즈 재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샤워부스 문짝이 달려있던 달려있지 않던, 우선은 여러분들 상상 속에는 문짝이 안 달려있다고 상상하시면 실측하기가 편할 거예요. 도어를 설치할 벽에서 반대쪽은 고정유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고정유리 앞에까지의 가로 사이즈를 아래에서 한번, 저 위쪽에서 한번, 두번 실측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도어를 설치할 벽 타일에서 고정유리 앞에까지 재야 되는 겁니다. 도어가 설치가 안된 분들은 그냥 딱 가로 사이즈만 재면 되겠지만은, 현재 문짝에 달려 있어서 프로파일이 껴져 있는 분이라면은 고정유리에 껴 있는 프로파일을 제거한 다음에 그 고정유리 앞까지 사이즈를 재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높이 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높이 재는 방법은 도어가 없는 분들은 당연히 바닥 타일에서 재겠죠. 도어가 있는 분들은 도어 유리 밑에부터 재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재시면 안 됩니다. 도어가 없다고 가정하에 맨 바닥에서 재시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 위에까지 좌우측을 재셔야 되는데, 이 위에까지 재실 때에는 위쪽에 지나가는 상부바가 있을 겁니다. 이 상부바 밑선까지 재면 됩니다. 좌측에서 한번, 우측에서 한번, 이렇게 동일하게 재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어렵진 않죠? 혹시 헷갈릴지 모르니 제가 위에 사진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 주의사항을 한번더 확인 후 그림으로 그려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도어를 주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용현 바스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이 뜰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문짝만이라고 써 있는 28만원짜리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문 전에 더 먼저 해주셔야 될게 있어요. 설치가 가끔가다 불가한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실측한 사이즈와 현장 사진을 먼저 문자로 보내주신 다음에, 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쇼핑몰로 결제를 하세요 하시는 분들만 저희 쇼핑몰로 들어가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 쇼핑몰에 들어오셨으면은 이제 옵션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문짝이 안 달리신 분들은 그냥 28만원짜리 그냥 경첩형만 주문하시면 됩니다. 문짝 사이즈는 대부분 큰 편차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네 집에 유리가 이렇게 깨져서 무인지 타입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10만원 추가, 38만원짜리 옵션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거리에 따라서 거리 추가 요금이 조금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 쇼핑몰 하단에 있는 거리 추가 방법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주문까지 끝낸 다음에 언제 설치가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평일 기준으로 했을 때 월요일 12시 이전에 사이즈와 현장 사진과 쇼핑몰 결제까지 끝난 분들은 목요일 이후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가게 아저씨 타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e thought 'twas all in